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을 몇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제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좀 시중에 있는 책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, 명리를 공부할 때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받아요. 물론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. 기초책들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기초책들은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쉽게 볼 수 있는 책들 위주로, 자기한테 맞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.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책은 좀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. 9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. 100년 정도 됐죠.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, 한동석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. 우주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고, 저는 지금 이 도서관에서, 근처 도서관에서 이 책을 세 번째 빌렸어요.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렵고, 거의 음양오행에 대한 거를 크게 여러 번 훑은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책이 출간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요. 이 책이 아마 지금 절판된 책은 아니라서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렵고, 한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독서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지금 세 번째 빌렸습니다. 구매를 할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.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렵고, 금화 교역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명리에 대한, 저는 진짜 쓰신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, 가격 자체를 매길 수가 없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. 거의 인문학 서적들이고요. 동양고전 위주로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. 노자라던가 장자. 일본 스님이 쓰신 책인데, 화내지 않는 연습, 이런 것도 좀 읽고 있고, 물론 명리 공부하실 때 명리에 대한 책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지식만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떤 배경 지식도 상당히 중요해요.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같은 사주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그 어려움, 다 힘들어서 오시거든요. 거의 90% 이상이 모두 힘들어서 오세요. 그러면 컴퓨터에서 짜맞춰서 저희가 푸는 게 아니고,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분 입장에서 들어드리고,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인문학 저서를 저는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.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또 제가 또 새로운 책들을 알게 되면 간간히 이렇게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